좋지. 야, 이런 데가 있었어? 대박이다. 양재진 씨가 동생의 결혼 축하 파티를 위해 준비한 공간인데요. 도심 속 힐링을 위한 루프톱입니다. 이곳에서 절친과 함께할 시간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루프탑 바이브 좋아하잖아. 아, 좋아하지. 전 너무 뜨겁다. 기다려, 좀 있으면 해 질 거야. 해 요즘에 길어진 거 알지. 정하고 좀 이따 끓여야 되는데? 응, 일단 넣어놓으려고. 아. 고기와 함께 곁들일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도 준비합니다. 지금 형 이거 앞접시를 만든 거야? 응. 얘기를? 응. 밑반찬들은 각자의 앞접시에 정갈하게 담아줍니다. 우리 재홍이 좋은 소식 있대. 아이고. 응? 내 준비한 와인. 아유, 감사합니다. 와인하고 인생이 또 이렇게 와인처럼 단맛만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씁쓸한 막걸리. 아, 와인이란 막걸리. 그러니까. 아, 나 이 먹을 게 이렇게 있는지 몰라. 나는 X끼를 배달 왔는데. 오, 오, 맞다. 술 있는 것 같아서 좀 구워 먹으려고 쌌어요. 아, 잘했어. 아니, 근데 이게 뭐 하신 거예요? 이게 된장찌개, 김치. 아니, 아니야. 자주 가던 정육 네. 있잖아. 식당. 네. 거기서 싸왔지. 그게 좋아.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 괜히 누가 한다고 그러면은 못 먹어 이거. 우리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여기 전문 셰프가 왔다. 아, 주세요. 아, 이거 싸운 거 끓이는 거 제가 잘하니까. 이거 끓일까요? 어, 오자마자 막 끓이기 시작인 거야 지금. 좋다. 출장형 와가지고. 찌개가 맛있게 끓여지는 동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형도 저번에 만났을 때 얘기했어. 고형이도 뭐 들었겠지만 이제 재웅이가 제 동생 재웅이가 올해 결혼을 합니다. 야, 진짜 군복 입고 군대 있을 때 봤는데. 맞아. 그래서 오늘 이제. 재웅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고 또 우리끼리 이제 추억도 만들면 좋겠고 또 뭐 몸에 좋은 무슨 뭐 음식을 예, 동생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사실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너무 티나잖아요. 야, 근데 그렇다고 장어를 가져왔단 말이야. 아,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아? 노골적이야. 네. 신혼여행 가? 네. 정했어. 네, 정했어요. 어디로? 저 그 버킷리스트가 스위스여가지고 아, 스위스 네, 가보려고.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나? 그러게. 아, 유럽을 못 가봤나? 네. 아, 그렇구나.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난 재진이한테 궁금한 게 일단 어찌됐건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간단 말이야. 네. 집안의 분위기 또 형으로서의 어떤 느낌이 또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결혼에 대해서 나는 뭐 정말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동생이 마침 또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잘 만나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기쁘고 시원섭섭? 시원은 아니야. 섭섭한 게 좀 더 큰 것 같아. 사실 이제 느낌? 내가 처음 재홍이를 봤을 때 어리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진이가 나하고 그때 그땐 좀 친했던 것 같아. 자주 만나던 시절. 지금은? 지금? 지금은. 난 여기 초대해서 깜짝 놀랐어.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난 네가 나 부른 줄 알았는데 아니래. 재진이가 부른 거였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변했다. 그가 변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그 재홍이 걱정을 많이 했다. 근데 그때 느낌은 약간 형이 동생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약간 아빠가 그 아들을 걱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서 사실은 아, 그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재진이의 어떤 감회가 좀 새롭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축하도 하고 약간 떠나보내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웅이하고 나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이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홀가분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어찌됐건 뭐 푸시는 안 하시지만 근데 은근히 또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동생이 그래도 역할을 이제 해주니까 본인 입장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이런 아, 더 자유로워지면 안 되는데. 야, 어디까지 자유로워지는? 아, 어디까지 자유로워져? 남태평양까지 갈 거야. 거의 바람 같기 때문에. 아, 근데 그래도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네. 네, 근데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가끔 가다 1년에 한 번 정도 뭐 연말이나 어버이날 살짝 특히 엄마는 약간 좀 안 된 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재웅이가 결혼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좋아하시죠? 그렇게 막 좋아하시지 않았고 너 어디 아파? 아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파? 아 이게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제 인사를 시켜야 되니까 너무 궁금하다 식사를 했는데 항상 이제 저희 어머니 걱정이 좀 많으세요 걱정이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형이랑 나랑 이제 결혼을 쭉 안 해왔기 때문에 그치. 집안에 큰 변화가 없었잖아요 아. 어떤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아,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있었는데 보고 같이 밥 먹고 마지막에 이제 그 친구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결혼 신중하게 생각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제 여자친구가 빵 터진 거야 그냥 너무 결혼하겠다고 웃겼대 결혼하겠다고 그냥. 인사했는데 결혼 신중하게 생각해요 그게 너무 웃겼대 그러면서 막 이제 웃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이제 웃더라고 그래서 그 모습에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그때부터 이미 자기 자식처럼 걱정을 해주시는 거니까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 아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 한 30대 초반에 한 여자한테 그냥 한 해주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해.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내 아들 부부가 슬기롭게 결혼 생활을 해 나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와인 한 잔씩 하자.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것도 좀 대표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지?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보이시네요. 고마워. 네. 자 그럼 와인을 내딛게. 나이 태워 먹었다 뭐라고 하지 마. 예 네, 괜찮습니다. 이거. 구워본 적이 없어 장어는. 장어는 불을 무서워하시잖아요. 봐봐. 오. 불을 가까이 못 간다고요. 고영한데 이거 언제 뒤집어야 돼? 언제 뒤집어야 돼? 저 주세요 그냥. 아니 뒤집어 되는 거야? 네, 돼요, 돼요. 아, 내가 할게, 너무 내가... 가운데다 하면 타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내가 할게. 몰라, 난 모르겠다. 그래, 형. 믿고 맡겨봐. 그래. 야, 그래 니네 형 내가 참 대단하다. 이게 동생 결혼한다고 저기서 고기를 굽는다, 야. 동생과 친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봅니다. 호영아. 네, 형님. 도와줘. 익었니, 이거? 아, 예. 네, 됐어요, 됐어요. 니네 형 만난 10여 년 동안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처음 보고. 내가 생선에 약해서 그러지. 내가 고긴 잘 구워. 생선에 약해서. 장어 냄새 촥 올라온다. 다 익었어요. 열심히 구운 장어구이를 직접 접시에 담아서 내어볼게요. 자, 장어가 나왔습니다. 아~ 자, 이거 여기 가운데 꼬리 두 개, 하나는 새신랑 먹고 너무 맛있겠다. 연로하신 태훈이 형 드시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니네 형이 구운 장어는 이건 백종원 선생님이 구운 거보다 더 귀한 거야. 이야, 진짜 이건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순간입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형이 구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귀한 장어야. 귀한 장어니, 귀한 장어. 맛있다. 맛있네. 맛이 참 좋은데요? 예상외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이거. 와. 고추가 땡초예요. 와. 완전 매워? 너무 좋아요. 화법이 다들 이상해 줘. 아 맛있다. 양재진 씨가 정성껏 구운 삼겹살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고기 왔다. 고기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잘 구워진 최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부양이 나길 바래. 열심히 구운. 맛있다. 맛있다. 파채 싸서. 괜찮대. 이게 원래 숯불에 굽는 고기가 아니거든, 얇아가지고. 맞아요. 최선 다했어. 맛있다. 고기 맛있다.
한여름에 남자 넷이 야외 예. 바베큐. 숯과 함께. 고기도 굽고 내 얼굴도 구웠어 지금. 김태훈 씨의 결혼 선물도 곁들여 볼까요? 이 와인은 내가 재홍이 네. 결혼 축하하는 거로 이제 가져온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게 어떤 그 와인의 거물급이나 뭐 이런 가문의 것도 아니야. 비싼 와인도 아니야. 오케이. 근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맛있어. 그러니까 그거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막 부여하잖아. 맞아. 근데 나는 꼭 재홍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 필요 없고 맞아. 둘이 행복하면 돼. 그럼.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뭐 양쪽 집안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겠지만 근데 가장 본질은 그냥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난 이래서 태훈이 형을 좋아해. 태훈이 형은 참 허례허식을 안 좋아하고 본질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 형이라서. 태훈이 형 허례허식이 없어. 근데 약간 표리부동한 게 있어. 그래서 저게 누구랑 먹냐에 따라 형 와인값이 달라지더라 그래가지고. 모르겠네. 뭐 둘이 알아서 하시고. 이거 물어봐야지 우리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네. 프로포즈. 아 프로포즈 했니 그런 거? 했나? 했어? 프로포즈를 그 친구가 했어요. 그 친구가. 아 네. 얘가 했을 것 같지 않고 반대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그냥 나랑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누군가의 아내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오케이. 나도 이제 그냥 그다음 말을 안 꺼냈지. 또 그렇게 한 1년 정도 같이 이제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 준비가 됐대? 바로 그냥 결혼해줄래?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 야, 근데 그 친구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고맙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멋있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멋있네, 사람이. 야. 그러니까 생각을 이 친구는 1년간 해본 거야. 되게 하면서. 좋고. 프로포즈를 당한 남자의 느낌은 어떠냐고. 거기서 더 확실했던 것 같아.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자기가 얘기를 꺼냈다라는 게 이 사람을 멋있게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다 잘 들리고 이러면 계속 같이 살 수 있겠다.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뭐 리스펙트라고 하지. 그렇죠. 이제 존중의 어떤 감정이 커졌을 때 지금과는 좀 연애 감정과는 좀 다른. 그렇죠. 이해가 간다. 희연이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있을까? 아, 되게 좋은 사람이더라고. 되게 애를 쓰는데 그 방향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에요. 진짜 참 이 친구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멋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들고 교집합이 커지는 거지. 평생을 함께하며 닮아가고 싶은 동반자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